완전 이번 기회에 아 진짜 한 번만 이겨보고 싶다. 이제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. 이 사진 한번 보시죠. 보시죠. 네. 아 노트북이다. 저거 100%. 와 노트북이야. 놀랍게도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느냐. 기원전 100년에 그려졌습니다. 2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암포라라는 그리스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. 아 이거는 뭐 빼박이죠. 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럴 줄 알고 제가 아이의 사진을 하나 찾아온 게 있어요. 오.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있는 주인공이 들고 있는 게 뭐처럼 보이십니까? 어?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와 이거 그거네. 저거. 어. 탭, 탭이야 탭. 이것은 어느 소설의 사파입니다. 빨강 머리 애네 한 장면이에요. 빨강 머리 애네 한 장면. 빨강 머리 애니 자기에게 장난을 치는 길버트에게 짜증나가지고 머리를 석판으로 후려치는 장면입니다. 석판요? 빨강 머리 애네 무대가 되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공책을 학생들이 많이 안 써가지고 뭐를 썼냐면 조그만한 모양의 칠판을 잘라가지고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분필로 거기에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. 저 사람들은 옷 입은 게 빨강머리인 시대입니까?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필기구가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비슷한 모양으로 첨단 기기가 계속 탄생되고 있는 것이죠, 사실. 아, 이건 뭐. 자,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맹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놀랍게도 상당한 것들이 이미 고대 이집트 4, 5천년 전부터 사용되던 게 아직도 우리가 쓰는 게 많아요. 어허.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머리 빗도 있고 칫솔, 심지어는 하이힐, 그리고 비누도 있어요. 그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제 인류가 썼던 걸 우리가 이제 물려 쓰는 거고요. 다 있었구나.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넘어와서는 아마 저렇게 얇은 접이식 박스에다가 아마 중요한 문서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보관한 게 아니야. 뭐 양피지가 됐건 뭐 그런 걸 수 있어요. 그래요.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림 나올 때마다 뭐 착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렇죠. 이제 확실한 거 하나 나와줘야 돼. 요거는 도저히 착시일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. 바로 만나보시죠. 오, 야 이거. 와. 야 이거. 와. 속된 말로 빼박이죠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요거는 조각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포토 어떻게 할 거냐고. 정용 씨 USB입니까? 랜선입니까? USB 3.0이네요. 심지어. 이거는 3.0 포트예요. 보면 알죠. 앉아 있는 여성은 이제 귀부인 같아요. 하녀한테 뭘 갖고 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갖고 오니까 열어보는 건데 굉장히 작으면서도 귀중한 거. 그러니까 보석류 또는 뭐 이런 금 부츠 목걸이 뭐 이런 이제 작은 거 그런 걸 담는 상자 같고요. 포트처럼 보이는 거 아마 그 뭔가 저거를 고정 이렇게 확실히 다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교수님 설명 듣고 더 확실한 답이 떠올랐습니다. 뭐죠? 단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. 자세히. 자세히 보시면 저게 맨들맨들한 면이 아니라 깨진 면이에요. 깨진 면. 그래서 저는 저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. 저 작은 사람 손모양이 다 표현되어 있지 않고 깎여나가고 떨어져 나간 것처럼 잘려있죠. 네. 저 면에서 저 조각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 조각상이 이렇게 원래...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. 아니요. 저 조각상이 원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자 같은 것을 표현한 조각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상자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심 같은 게 박혀있던 자국이 USB 포트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너무 힘들다. 아, 배운 분들하고 상대하려니까. 그래요.